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장의 삼촌입니다. 네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선인장은요. 맥도가리 선인장입니다. 이 화면에 보이는 이 아이들이 맥도가리 선인장이고요. 뭐 맥도가리, 막도가리, 막도우갈리, 맥도우갈리, 맥도날드. 네. 네, 쓸데없는 드립이었고요. 네. 여러가지 요 녀석들을 부르는 이름이 좀 다양하게 있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녀석들의 속명은요, 오르테고 칵투스입니다. 1속 1종의 선인장이고요. 멕시코가 주 자생지입니다.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한 외견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연두색, 약간 좀 연한 연두색의 몸통을 가지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약간 회색빛 시 감도는 연두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오묘한 색상의 몸통색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가시 같은 경우에는 검정색 가시가 대부분이고요. 좀 오래된 가시는 약간 회색빛을 띠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새롭게 나는 가시들은요, 이렇게 빨갛게 빨간 그런 뿌리를 가진 그런 가시가 새롭게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녀석들은 꽤 성장한 아이들이라서요, 이제 꽃도 피는 그런 나이대의 아이들인데, 정수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솜털 같은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주 뭐 전체적으로 색감부터 가시, 뭐 여러가지 형태까지 뭐 두루두루 예쁜 그런 선인장이고요. 인장의 삼촌이 처음 맥도가리 선인장을 봤을 때는 사람의 무슨 코털처럼 가시가 생긴 것 같아서 좀 특이하게 봤었던 녀석으로 좀 기억이 되고요. 그래서 이 녀석들은 다육매장이라던가 뭐 화원을 가셔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선인장들은 아니라서요. 이렇게 얘네들 얼굴 색깔 안색이 좀 좋고 좀 건강해 보이는 아이들이 있으면요, 바로바로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게 건강한 선인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녀석들에 대한 뭐 좀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면요, 인장의 삼촌이 뭐 선인장 매니아 생활을 좀 할 때 얘긴데요. 이렇게 얼굴이 좀 검은티티하고 이렇게 좀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이죠. 네, 이렇게 수입된 맥도가리 선인장을 한번 구매했던 적이 있는데요. 작년에 이렇게 가시 자리에 움직임도 없고 그러니까 좀 성장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여서 이제 뿌리를 좀 뽑아서 이 녀석 화분을 좀 뽑아서 이렇게 말리다가요, 올해 봄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지금 화분에 다시 심어서 좀 밝은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. 깨어날지 아니면은 영원히 아쉽지만 영원히 이 상태로 지낼지 참 걱정인 녀석입니다. 모쪼록 좀 잘 컸으면 좋겠는데. 그리고 요 맥도가리 선인장의 실생 쪼꼬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두 녀석이 심겨져 있는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아주 작은 거 보이시죠? 이 녀석들이 요만한 상태에서 대략 한 요 정도 사이즈까지 크려면 약 4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성장이 아주 선인장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이 그렇게 빠른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. 파종을 하신다면요.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선인장은 요 맥도가리 선인장이었고요. 상당히 좀 귀한 선인장입니다. 그래서 뭐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.
그래서 이 녀석들 이제 좀 날씨가 더 더워지면 이제 꽃도 보여주고 할 텐데요. 그때 다시 한번 맥도가리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선보여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항상 인장의 삼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